안녕하세요. 아동대상 도르르 도자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연미미라고 합니다. 흙의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감촉은 아이들에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줍니다. 흙이 낯선 요즘 아이들을 위해 좋아하는 캐릭터나 장난감 등을 흙으로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수업을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흙과 친구가 되어보지 않을래요? 말랑말랑한 흙을 조물조물 만지면 재밌어요. 뜨거운 불에 구우면 반짝반짝 보석이 된답니다. 그럼 미미 선생님과 함께 즐겁고 재밌게 도자기를 만들러 떠나보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르의 미미 선생님이에요. 이번에는 자동차에 탄 곰돌이 오르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색깔 있는 흙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하얀 흙에 갈색 색깔 있는 알료를 넣어주세요. 톡톡톡, 톡톡톡 넣어주세요. 주물주물 섞어서 색깔 있는 흙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갈색 흙을 만들어주세요. 주물주물주물 눌러주면 짜잔! 갈색 흙이 완성됐어요. 이런 방법으로 다른 색의 흙도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곰돌이 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커다란 흙을 반으로 톡 잘라서 큰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동글동글 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자, 우리 큰 동그라미 하나,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얼굴에 위에 톡 붙일 거예요.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 곰돌이 얼굴에 작은 동그라미 두 개 위에다가 톡톡 붙여볼까? 귀가 됐어요. 우리 곰돌이 코를 붙여줄 거예요. 곰돌이 코는 검정색 흙이 필요해요. 검정 가루와 하얀 흙을 섞으면 검정색 흙이 만들어져요. 아주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코에 콕 붙여주고 우리 눈에도 한번 붙여볼까요? 눈에도 아주아주 작은 동그라미를 톡. 이제 곰돌이 몸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얼굴보다는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 거예요. 작은 동그라미 위에 얼굴을 톡 이렇게 붙여주세요. 우와, 귀여운 곰돌이 친구가 됐어요. 어? 나는 팔이 없네. 아, 그래 곰돌아, 우리 팔을 붙여줄게. 자, 팔은 길쭉길쭉 길쭉이가 두 개 필요해요. 자, 흙을 톡 떼내서 동글동글 동그라미 만든 다음에 위아래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은 길쭉길쭉 길쭉이가 나와요. 곰돌 안녕. 팔이 생겼네. 어? 팔이 한 개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다시 톡 붙여줄게 곰돌아. 어? 나는 다리도 필요한데. 그럼 다리도 만들어줘야지. 그러면은 다리는 우리 동그라미 두 개를 만들어 볼게요.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우리 곰돌이 이렇게 발 앞에 콕 붙여줄게요. 우와, 귀여운 우리 발이 생겼네. 곰돌이 발바닥 만들어 보자. 하얀 동그라미가 두 개 필요해요. 톡톡 붙여주자. 동그라미 하나를 또 톡. 귀 더 잘 들리게 귀구멍을 만들어줄게. 예쁜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볼까? 네, 좋아요. 빨간색 가루를 톡톡톡톡 부어서 조물조물 섞어줄 거야. 자, 우리 동글동글 커다란 동그라미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팡팡팡 팡팡팡 눌러주세요. 팡팡팡 옆으로도 팡팡팡 팡팡팡. 우리 곰돌이가 앉을 자리가 필요해요. 여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곰돌아 한번 타볼래? 들어가는지. 어? 쏙 들어가네.
우리 이렇게 자루 얘를 살살 잘라주세요. 앞에는 우리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볼까? 첫 번째로 깨끗하게 닦아줄게. 바퀴를 붙여볼게요. 동글동글하니 위로 앞에 바퀴가 들어갈 부분을 살짝 눌러주세요. 톡톡톡톡 눌러주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멋진 이렇게 눈이 필요해요. 그래? 그럼 우리 멋진 눈을 한번 달아줄까? 노란색 가루와 하얀색 흙을 섞어주세요. 짜잔! 우리 밀대가 필요해요. 밀대는 이렇게 흙을 조금 넣고 왔다 갔다 밀어주세요. 눈처럼 생긴 길쭉한 세모를 옆에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여기 자동차 머리에 우리 멋진 왕관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밀대로 납작납작 왔다 갔다 폭 옆으로 한 번, 또 옆으로 한 번. 이거 모양은 다 다르게 해도 돼요. 이렇게 우리 포크 모양으로 잘라서 위에다가 톡 붙여줄게요. 얘 앞에 있는 이름은 그릴이에요. 이렇게 길쭉한 네모를 만들어주세요. 톡톡톡톡. 네. 멋진 입이 되었죠? 우리 자동차 날개를 만들어 볼까요? 톡 붙여줄 거예요. 톡. 위에다가 날개를 짜잔. 우리 자동차 위에 이렇게 멋진 장식을 붙여줄게요. 세모를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옆으로 한번, 옆으로 또 한번. 여기 세모 장식을 위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네, 바퀴도 만들어주세요. 당연하지. 알았어. 바퀴가 4개 필요해요. 우와, 언제 4개 만들지? 벌써 다 만들었네. 자동차 바퀴 붙여주자. 자동차 바퀴 하나, 자동차 바퀴 두 개. 또 여기도 자동차 바퀴 하나, 자동차 바퀴 두 개. 우와, 정말 멋진 자동차가 완성됐어요. 우리 친구들 자동차 잘 보이나요? 우리 곰돌이를 한번 불러볼까? 곰돌아! 우와, 선생님 정말 멋져요. 저 이거 타봐도 될까요? 그럼 널 위해 만든 선물이야. 이렇게 한번 타볼까?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쉽고 재밌게 곰돌이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말랑말랑하지만 공기 중에 그대로 두면은 그냥 딱딱해져요. 딱딱하게 말랐을 때 그때 800도라는 낮은 온도에서 한번, 그리고 반짝반짝 유약을 입히고 1250도라는 높은 온도에서 2번 구우면은 얘가 반짝반짝 도자기가 될 거예요. 도자기로 완성되면 오르골에 붙여주세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도자기 오르골로 완성이 된답니다. 언제나 즐거운 흑놀이 시간, 오늘 수업도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더 즐거운 흑놀이 수업을 함께할 때까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